자, 오늘은 이제 멀리서 이제 오셨습니다. 아주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연주하실 곡목은 남자라는 이유를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저하고 이제 딱 수업을 한번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수업을 받는 건데. 근데 아무튼 저기 인기 많으시죠, 밖에서. 인기 많은가 보다. 그냥 다 그냥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아이, 그러시는데 아름다워서 그런 건 그때는 아니고, 아름다운 거는 우리 저기 뭐야, 백장님이 멋있지. 나는 이쁘진 않은데, 그냥 누구한테든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아무튼 저 쫓아다니는 남자들 많았죠? 없어요. 나는 우리 예수님만 쫓아다녀, 내가. 대화가 안 되네. 자, 미치겠네 또. 아니, 알았으니까 물어볼게 한번. 자,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끝내주네. 카톡까지. 아니, 이게 왜딱 들어가면 왜 이게 강약이 안 돼? 참. 지금 너무 잘 되는데. 야, 어떻게 그래? 카톡도 기가 막힐 수 있지? 아니. 강약 조절만 잘해서 하면은 우리 원장님한테 조금 칭찬을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 아, 연주비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저기 고모님이 손볼 거는 뭐냐면은 이 어깨로 이게 고음 부실 때 자꾸 이렇게 힘을 주려고 이렇게 어깨가 자꾸 들리거든요. 어깨가 들리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리면 일단 안난 돼.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잘라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 둘, 셋. 자, 아따다라 하고, 지금부터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가 지금 신경 쓰는데 어깨 힘 빼세요, 일단. 자, 웃으면서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미가 몇개 들어가요? 네 개. 네 개, 다섯 개 들어가네, 전부 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빼고 네 개만 하는데. 봐봐요. 팔을 썼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한번 받는 거야. 스냅을. 그래서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지. 다다다다 다다다다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요. 한번 해보세요, 거기만. 힘으로 부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요령으로 부는 거거든요. 글쎄, 자, 다시 부르시네요. 한번 해볼게요. 거기만요. 오케이. 지금 아까보다 훨씬 낫죠. 인천 요고 나오셨어요? 남인천 요고? 거기 일해? 알겠습니다. 어쩐지. 뭐가 또 어쩐지, 어쩐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어떻게 알았어? 아, 나 떨려, 지금. 알았어요. 아주.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말 못할 사연. 감추어 있는 거예요. 말 못할 사연이래잖아요. 자,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는 싶은데, 자꾸 이 커셔를 봐요. 자, 말 못할 사연만 있는 거예요. 가사는 이건 두 박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유가 있잖아, 연주가. 내가 표현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자꾸 집에서 쫓아가면 커서 언제 안 보고 신내린 했는데 얘기지? 왜또 원장님 앞에 오니까 자꾸 커서를 보네. 진짜예요? 집에서는 안 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안 봤는데 그걸 어떻게 근데 알으려고? 아까 그러니까는 소리 이쪽에서 뒤로 가서 불렀는데 아까 소리 저쪽에 있었는데 불렀 지금부터. 응응 근데 그 소리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예 아니 자, 알았어요, 아무튼. 자, 그럼 봐봐요, 아, 어머니. 나 진짜 말 지금 못할. 정신이 없어요. 내 정신이 진짜 아니야. 정신이 없어요? 이거 몇 개? 하나. 진짜 정신없네. 자, 말 못할 사연. 여기는 두 박자지만 두 박자 안 불러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작게 봅니다. 숨기고 살아도 예, 집중을 합니다, 이제. 가볼게요. 둘, 셋. 그렇지.
좋네요.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아, 그거 좋네. 누군가 있네, 보니까. 그거는, 예. 그, 녹음, 그거 한 거 들어보니까, 고기는 예. 한번 불어주셨어. 제가요? 응, 불어주셔서, 그걸 그대로 따라 해본 거예요. 그래요? 안 돼서. 어쩐지 잘 되는데. 알겠습니다요. 그러면 언제 한번 이렇게 또 가서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 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바바바 와바바바바비 와바바바바. 이 소리 잘 안 줄어들더라고요. 어디가요? 어떤 소리? 요 소리? 요 소리 잘 안 줄어들어요? 줄여지지가 않더라고, 안 내가. 여기 한번 불러보셔봐. 제가요? 자, 지금 좋은데 조금 더 여유있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 내리시고. 어깨 내리고, 눈, 어떻게, 힘 빼고, 레드 선 힘 빼고, 눈 빼고 합니다. 지금처럼 불면 너무 좋아요.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부시면은. 해주네. 여기는 지금 표현하신 여기는 너무나 좋아요. 소리네, 울어볼 날이. 야,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시지? 거기는 해라는 대로 한 번에 되는데, 예. 여기는 해라는 대로 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따다다다, 따다다,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몇 번을 해도 안 돼. 너무 연습이 부족한 거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박자가. 여기는. 제가 여기는, 좀 급한 건 있어요. 예, 혹시 뭐, 저기, 옛날 좀. 아니요, 원래 성격이 급해요. 급해요? 예.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너무 좋았는데, 여기는 손 볼 게 없어, 지금. 완벽해요.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서 잠시 한번 써볼까요? 되는지? 그렇게 한번 해봐요. 너도 이렇게 색소폰을 잘해요. 백장님이라고 계셔요? 저와 아는. 있어요. 그렇죠. 쿠톨라고. 재수없는 애. 아니. 네, 쿠톨. 맞아. 근데, 네? 그냥 딱 한 번에 해게 가르쳐 주시네. 아, 나도 아는 그, 내가 아는 그 백작은 아니죠? 아무 뭐 들어가는 백작. 그치? 그냥 어때는 그냥 뭐야. 그냥 아수란지, 우수란지 그냥. 그런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요. 다시 한번 칼톤 한번 멋있게. 자, 칼톤 플러스 장식음. 네. 한번. 끝내주네. 아, 지금 내가. 근데 색소폰을 제가 그 지금 이제 그러면 저 그게 한 3년 정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 아파서 1년 시중만 이제 그렇다고 3년 했는데, 야, 지금 야, 소년에서 그런지 어쩐지 잘하시네 진짜. 나이가 아직 저기 젊으셔서 그러신가? 소리잖아. 박자도 들리고. 박자를 안 들렸는데 무슨 박자를 들려요? 전체적인 표현들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봤잖아요. 소리 내 울어볼 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남자랑 이런 거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단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는 길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런 박자가 긴 거예요. 앞부분 표현들은 좋은데 기니까 박자를 조금씩 먹고 가니까 마음이 조금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일단 보세요.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